다양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? 일단은 이게 말은 잘한다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살아오셨고 또 그 응시한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법학과 출신들이고 아, 예. 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사무사님들 그리고 저기 법무사님들도 계셨고 어쨌든 법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. 저는 완전 이제 문외한인데다가 이쪽에 관련 뭐 말도 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 머리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. 네. 그거 이렇게 다자다자 외우신 거예요? 예. 제가 민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. 교과서를 통째로 벗겨쓰기도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네. 이제 그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였는데, 그럴 때 하지 말고, 이제 본인은, 사법고시를 한 20년 가까이 준비했고, 민법도 굉장히 잘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집까지는 내가 알려주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알려주면, 여러 사람들 도움 줘가지고요. 조금 가까운데.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짜 그 말이 저한테는 와서 제가 해주는 업무는